콜라 사이다 뭐 좋아하는지 물어봐. 콜라 사이다 뭐 좋아하세요? 사이다요. 어, 사이다. 콜라 시켜 콜라. 그치? 아아 그렇지만 콜라로. 방금 제 유행어예요. 아 방금 차 하는 게 제 유행어예요. 아 진짜요? 차 해주시면 안 돼요? 차. 아 이렇게 하니까 매력 발산이 되네요. 아 그래. 네. 야 그래 원래 너 하듯이 해봐. 준서가 어떻게 되세요? 전 진짜 자거나 아니면 애교가 많아져요. 태연이 왜 그러세요? 하지 마세요. 태연님 왜 그러세요? 안 귀여워요. 더우시겠다. 네, 자꾸 뭔가 귓가에서 뭔가를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머리 계속 나가가지고 한창 들리는 거야. 나 한창이 들려요 지금. 막 여기서 누군가 말하는 것 같고. 알겠습니다. 언니 준비 좀 해드릴게요. 아, 네. 어, 감사합니다. 네. 나갈 때 촤. 트러플 치즈 불고기 있었습니다. 네, 맛있겠어요. 아, 네. 촤. 촤. 한번 해보실래요? 촤. 같이 해봐. 하나, 둘, 셋. 촤. 같이 한번 촤 한번 해보실래요?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촤. 귀엽시네요. 네. 그럼 고기 한 일주일에 한 몇 번 드시는 것 같아요? 한 두 번? 그래 좀 자주 먹는 편이네요. 네. 저는 본가에서 반찬을 해서 보내주세요. 택배로. 그러면 이제 불고기나 그런 거 이렇게 해동시켜서 많이 먹고. 아버님이 요리 실력이 좋으신가 보네요. 아니요. 아, 그건. 제가 좀 약간 집밥 느낌으로 딸이 먹으라고. 버거기요? 아, 기훈이 유튜브 좀 봤으니까. 야, 기훈이 유튜브 봤다고 하니까 버거 한번 해보자. 빵! 미친 거 같아. 진짜 부드러워. 아, 진짜요? 네. 본인 말고 다른 유튜버 분은 누구 보세요? 시미켄, 시미켄 다 봐요. 친분 있는 사람들 시미켄 그리고 저희 형 것도 보고 네 일본에 있다가 켄 형 시미켄 뭐 어떤 장르 하시는 분이세요? 어떤 장르를 하시나요? 제가 그런 장르를 잘못해가지고 유튜브가 노란딱지 붙어서 망했어요. 자 이번에 세아야 용 가자 용! 저 학교 다닐 때 방송 연예인 거였잖아요. 어? 잠시만 용! 좋아! 뱀도 만져본 적 있어요. 뱀? 저 뱀띠. 아 진짜요? 그럼 저 잘 만지시겠네요. 아니야 손이나 이렇게 편안하게. 무슨 띠예요? 양띠. 양띠. 양스럽게 생기셨어요. 좀 약간 양스럽게 생기셨어요. 진짜 귀엽다는 거예요. 양스럽게 뭔가 욕 같지 않아요? 아니에요. 전 뱀스럽게. 뱀스럽기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? 혓바닥 뱀. 르르르르. 요즘 따라 저희 강아지가 엄마를 찾더라고요. 엄마! 엄마! 근데 요즘 따라 가자. 저희 집 강아지가 만두잖아요. 막 짖어요. 막 엄마! 엄마! 이러면서 엄마 보고 싶다고. 엄마. 네. 뭐 어쩌라고? 많이 놀렸죠. 맞죠? 뭐 어쩌라고? 아 네가 못 살린 거잖아. 전에 저희 친척 오빠의 여자친구가 창원 분이셨거든요. 아버님이 화내는 거를 흉내를 내시는데 뭐 황마씨 때리마 뭐 약간 이렇게. 아, 황마 가시나가 그냥 제대로 또 처먹지간 대가 돼서 빠뿔라 안 처먹나 가시네요. 가시나 황마 아무 뭐 처먹 맞을래? 아. 앞에 계시는 사장님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 돈을 다시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. 마음에 안 든다. 뭐 얼굴도 별로인 것 같다. 내 스타일이랑 전혀 다르다.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래도 사장님 어필 한번. 저는 그래도 오늘 너무 약간 시간이 아쉽고 좀 더
너무 무난한 것 같아. 그리고 방송도 켜져 있었고. 그래서 술 자리는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반주방에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. 진심. 여성분도 이게 마지막 자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. 되게 저도 같이 만나서 되게 좋았고 진짜 더 항상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그럼 바로 지금 선택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세아님 축하드리고요. 오,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저희가 작년이랑은 다르게 자 이제 BJ의 선택. BJ의 선택. 오, 진짜 저는 에이. 나이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BJ 세아님의 아바타 소개팅은 대성공입니다. 혹시 여성분은 세아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? 긴장하시고 수줍어하시는 모습이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. 사람도 있고 사람을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더 궁금한 것도 있었고. 세아님은 제가 수줍어서 안 쳐다보고 했는데 눈 쳐다보면서 집중해주는 모습이 뭔가 사람이 배려심이 많을 것 같은 느낌?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저희가 테이블에 있던 자리에 쓰레기를 좀 놔두고 왔었는데 그거를 좀 걱정하는 게 일단 무엇보다 너무 이쁘고 네.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? 끝까지 봐준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만들어준 또 최고냥한테 고맙습니다. 여성분은? 대세야 윈도우성 틀어줄 테니까 자연스럽게 리액션 가자.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음악. 걱정해서 맞아요. 제가 리액션 옛날에 하던 거랑 예.